함께 연습할래요? 자, 오늘은 태연 씨를 만나고 태연 씨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연 씨가 여기 나쁜 습관을 조금 들려고 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잠깐 습관에 대해서 습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악기를 이제 바른 자세로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태연 씨가 오른팔, 오른 손목 그리고 오른 손의 손가락들 네, 굉장히 무리가 가게끔 연주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일단 낯선 악보를 처음 딱 받아들고는 연습을 할 때 오른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악기를 이렇게 들고 자꾸 연주를 하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 악기를 너무 들고 연주를 하게 되면 오른팔뿐만 아니라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이 눌리는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세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네, 바른 자세란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이제 살짝 어깨 너비로 발을 벌려주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악기를 내 몸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로 쓴 다음에. 선 다음에 색소폰의 밑둥 부분을 오른쪽 골반 쪽에다가 편하게 놓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악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악기를 밀어주면서 지탱을 해줄게요. 네. 그러면 오른손은 사실 특별히 악기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전화해도 되고. 네. 네. 일단은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악기를 지탱해 주도록 할 거예요. 밀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우리 하루 5분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중간중간 우리가 자세는 계속 편한 자세로 자꾸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세를 중간중간 수정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다음 축은 윗니가 되겠죠. 마우스 피스를 이렇게 집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균형을 맞춰줄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얼굴이 삐뚤어지지 않게끔 마우스 피스를 입에 바르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이 일단 윗니, 왼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골반 이렇게 딱 자세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리고 오른손은 골반에다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엄지 거리에다가 이렇게 손목이 휘지 않게끔 일자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렇게 자세가 되었을 때 오른손을 만약에 뒷짐을 지어도 악기가 바르게 지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옥상 키를 누를 때 태연 씨가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작은 연습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오른손 열중샷! 왼손 엄지손가락 바르게 대줬죠? 네. 엄지손가락을 까딱까딱만 까딱까딱 해서 옥타브 키를 눌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태연 씨 악기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지손가락만 이용을 해서 그런데 앞에 우리 2번, 3번, 4번 손가락을 키 위에다가 얹어놓은 채로 꽉 누르지는 않고 얹어놓은 채로 악기를 지탱해 주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 옥타브 키를 누르더라도 악기가 흔들리지 않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까딱까딱까딱까딱 여기서 손에 엄지손가락이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합니다. 다시 한번 2번, 3번, 4번 손가락은 자개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자, 됐죠? 이렇게 2번, 3번 하실 때 엄지손가락이 까딱까딱 편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 합니다. 예, 됐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솔을 잡은 채로 솔 밑에 솔, 옥타브 솔 밑에 솔, 옥타브 솔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오른손 열중 시어 타고 있나요? 네. 네, 좋아요. 자, 밑에 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 자! 잘했어요. 자세도 너무 바르게 됐어요. 자, 이번에 라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손은 그대로 열중샷. 자, 라부터 가도록 할게요. 라를 할 때도 네 번째 손가락을 너무 뻗거나 라 한 다음에 옥타브 키를 누를 때 새끼손가락을 너무 뻗고 있거나 그러지 않게끔 예. 네, 동그란 손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라부터 갈게요. 시작!
가보도록 할게요. 예. 준비 시작. 잠시만. 여기서 지금 손가락이 옛날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라 만들어주는 이런 손가락 장난 해본 적 있어요? 네, 지금 소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시라운지. 세 번째 손가락은 자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누르지는 않되 자기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로 연주를 해줄 수 있어요. 저 맞죠? 근데 시를 연주를 할 때 여기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아, 정말이에요? 네. 아이. 어릴 때 피아노 배울 때 피아노 건반 위에 항상 계란 모양, 계란 잡듯이 예쁘게 손 모양을 자꾸 잡아주셨었어요. 우리도 색소폰을 연주할 때 손 모양이 예쁘게 되어 있으면 연주하는 모습도 예쁘겠죠? 예. 근데 어떻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뻗게 되면 누가 그래요? 나쁜 습관이 들지 않게끔 지금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를 연주할 건데 손가락 모양 그렇죠? 지금 너무 예뻐요. 손가락 모양. 예. 손 모양 좋으니까 자, 시 옥타브 시 연주하도록 할게요. 준비 예. 시작. 자, 이게 살짝 어깨 짓을 하는데 어깨 올리지 않아요. 다시 시부터 갈게요. 시작. 네, 자, 빵! 그렇죠, 빵! 네. 자, 라 음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라! 잡아보실게요. 라! 준비 시작! 아이고, 음정! 라! 그렇죠! 잘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솔, 솔, 라, 라, 시, 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오른손 12샷 하고 있나요? 네. 네. 자,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솔부터 네. 시! 자! 목에 어떻게? 목이 근육을 열고 목을 열고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면서 정! 이렇게 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네네네. 네. 다시 한번 솔 저음솔부터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손가락 다시 위치 찾아주고요. 그렇죠. 다시 밑에 솔부터 시작. 그렇죠. 한번 더. 그렇죠. 라 갈게요. 라 갈게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세를 잡는 연습을 해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태연 씨가 이제 연습을 조금 이렇게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손, 왼손에 많이 무리가 가게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우리가 자꾸 확인하고 챙겨주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전 사람들 색소폰 왜 어려워하는지 알았어요. 아, 왜요? 어떻게요? 피아노는 그냥 미 치면 딱 미가 나와요. 네네. 근데 얘는 미라고 미쳐야지 하고 미를 쳤는데 낮은 미가 나올 수도 있고 높은 미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른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집중을 해가지고 원하는 미를 딱 정확히 쳐야 되는데 네네. 그걸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색소폰을 우리가 반선율 악기 한 번에 한음만 부는데 뭐가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죠. 한음을 연주하면서 이 호흡으로 정확한 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앙구샤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자세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음색을 잘 생각해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한음만 낸다고 해서 그 음만 단순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우리가 연주자로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폰은 사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악기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악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세를 한 번씩 점검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연습하실래요? 연습하실래요?